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우리 모두가 아다시피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인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기가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저들의 집단 행동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츠는 말하기를 만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애굽을 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집트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큰 과업을 수행할 때 종종 많은 비난과 반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는 이러한 부당한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 여정에도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흔들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걸으며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파나마 지협을 종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약 82km 길이의 운하입니다. 미국에서 이 운하를 이용하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관통하기 때문에 남아메리카를 돌아가는 것보다 선박의 운항 거리를 약 1만 5천km나 줄일 수 있어서 엄청난 물류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03년에 프랑스로부터 이 운하의 굴착권을 사들이고 총 4만 3천여 명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12년간의 난공사를 벌인 끝에 1914년 8월 15일 마침내 운하를 건설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이 파나마 운하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는데 이집트 사막에 건설된 수에즈 운하와는 차원이 다른 대공사였습니다. 대개 운하를 구조적으로 수평 운하와 간문 운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평 운하는 수로의 해면 고저차가 거의 없는 운하로서 그 대표적인 예가 수에즈 운하입니다. 더욱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는 사막에 건설되어 공사할 때는 단순히 모래를 퍼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곳이 평평한 지형으로 굴착 공사가 곤란한 산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나마 운하는 간문 운하였습니다. 간문 운하는 서로 수위가 다른 바다와 바다, 강과 강을 연결하는 운하로서 운하의 중간에 낙차를 만들고 이 낙차에 배가 통과할 수 있도록 간문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파나마 운하에서는 이 방식으로 해발 고도가 25.9m인 카투노까지 배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즉, 바다의 해표면에서 아파트 8층 높이 정도의 높은 곳으로 배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려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파나마 운하는 안반이 있는 돌산을 쪼개어 파내는 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난 공사를 통해 큰 배들이 수로를 따라 산 위로 올라가도록 간문과 인공호수를 산 위에 만들었고, 산 위로 올라간 배들이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도록 다시 물길과 간문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매우 어려운 발상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부정적인 여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파나마 운하는 완성될 수가 없는 잘못된 공사이다. 엉뚱한데 돈만 축내고 있다. 라고 하며 방송과 신문에서 연일 부정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염병의 문제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파나마 운하의 완공을 자신했던 프랑스도 1881년 공사에 착수했지만 지형적 조건과 풍토병의 만연, 자금 부족 등으로 실패하고 마는데 특히 21,900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희생되었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말라리아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보상액을 지불하게 되므로 9년 만에 파산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미 육군 소장 윌리엄 크로포드 고르고스의 지휘하에 파나마 운하 공사를 맡은 미 육군 공병대는 말라리아의 매개체가 모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기를 적극 구제한 덕분에 인명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고르고스 장군은 공사 지역마다 신선한 물을 공급할 시설을 건설하고 공사 지역 내의 모든 건물을 살충제로 소독하였으며 특히 모기의 서식지가 될 연못이나 웅덩이마다 석유를 부어서 모기의 번식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심지어는 고인물이라는 이유로 성당에 들어가서 성수마저 버렸으니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고르고스 장군의 상관들은 그깟 모기 한 마리 잡는데 10달러를 쓸 셈이냐라고 투덜대었지만 고르고스 장군은 그러면 그 10달러짜리 모기가 장군님을 물면 어쩌시렵니까? 라는 말로 불평을 잠재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난공사의 강력한 전염병으로 인해 건설을 맡은 책임자 고르고스는 공사기간 내내 온갖 비난과 모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침묵하며 성실하게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나갔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모함을 받고도 침묵하십니까? 그때 고르고스는 담담하게 대답하기를 때가 되면 말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묻기를 그때가 언제인가 하고 묻자 고르고스는 웃으면서 짤막하게 말하기를 그야 운하가 완공된 후이지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마침내 그 어렵던 공사가 마무리되고 파나마 운하가 개통이 되자 그동안 부정적인 보도를 하던 신문과 방송은 일제히 파나마 운하 개통을 고르고스의 인간 승리로 보도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윌리엄 크로포드 고르고스 장군은 조용히 승리의 미소로 파나마 운하 개통을 자축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의 삶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끌려는 성도들은 종종 세상의 많은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도 모세와 같이 고르고스 장군과 같이 인내함으로 주님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부르신 길에 인내함으로써 이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